늘 조용하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입구가 택배차라도 온 듯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민들은 먹을 것을 들고 오고 기도를 하거나 성금을 전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곁엔 우리가 있다라고 정성껏 눌러 쓴 손편지 옆에는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 꽃다발도 보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할머니가 몸서리치게 추웠던 전쟁을 회상하며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 들고 온 컵라면도 있습니다. 소아암병원이 공격당해 6살 어린이가 숨진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사람들이 두고 간 초코과자도 어른 키만큼 쌓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매일 정리를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두고 간 물건은 매일 늘어갑니다. 후원 계좌가 막혀 있어 현금을 직접 들고 대사관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을 줄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대사관 홈페이지와 전화는 하루 종일 먹통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시미실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샌드위치나 과자 등이 식사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유럽에 사는 우리 교민들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라면, 즉석밥, 과자 등 다량의 식품을 가득 실은 트럭이 오스트리아에서 출발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는 국내 기업 오뚜기의 대표 상품인 진라면 순한맛 포스터가 랩핑돼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라면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들어간 포장이 우크라이나 국기와 비슷한 느낌을 주어 국내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메시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라면과 우크라이나 국기와 같은 색을 그대로 트럭에 붙여 힘을 내란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 트럭은 유럽에서 식품 유통을 하는 하나님 기업이 국내 기업 오뚜기와 함께 식품을 지원한 것입니다. 중부와 동부 유럽 지역 한인들의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유럽 곳곳에 사는 한인들은 당장 가능한 대로 작지만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고 있기에 수량에 관계없이 식품이 모이는 대로 트럭에 실어 보낸다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인도적인 지원과 라면에 담긴 메시지를 지지하며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폴란드는 음식 문화와 역사의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이 존재하지만 춥고 비 오는 날 라면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라면이 너무 고맙다며 맛있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왜 라면을 먹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부모님의 걱정어린 말이죠. 라면이 한 끼 식사로 각종 영양분이 부족한 것은 물론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라면은 영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품보다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식품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라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62대 8대 30으로 필수 영양소를 바람직한 비율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는데요. 라면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식품 섭취 기준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식품인 셈이죠. 라면에는 건강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오해에 불과합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망친찌개의 맛을 살리는 마법의 가루로 라면 스프가 사용된 것처럼 사실 라면 스프는 소고기와 사골, 마늘, 양파, 간장 등 일상적으로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같은 재료의 맛성분을 추출해서 농축시킨 뒤 건조해 분말로 만들어낸 것이 라면 스프이기에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이죠. 또한 완전히 건조된 라면은 수분 함량이 4에서 6%에 불과해 미생물 번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방부제 또한 없는 식품입니다.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진 한국 라면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출이 급증해 국내 식품 생산량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K라면은 세계인의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한국 라면은 국민 라면으로 불리며 초코파이, 냉동만두와 함께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나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특별한 날에 선물로 초코파이를 전달할 정도로 귀한 음식 대접을 받았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코로나 사태로 라면이 간식이 아닌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주목받으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한국 기업이 지원한 라면은 대피소에서 큰 힘이 될 것인데요. 현재 폴란드 프시미실의 한 대형마트는 임시 피난민 대피소로 사용 중입니다.
전기와 화장실 큰 규모 면에서도 대피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만 마트는 텅 비어 있는데요. 갑자기 많은 난민 인구가 몰리면서 음식이 바닥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난민이 최대 400만 명에 달해 유럽 내 이번 세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침공 7일째이던 지난 2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 규모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폴란드에서도 일상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생긴 모든 난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밀려드는 난민을 수용해 각지로 이송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가운데 시민들은 기름값, 식료품값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가까울수록 마트 진열장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개전 일주일이 지났지만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인 지역에서 피해가 급증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러시아군들도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시네마트에 들어가 식료품 등을 약탈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나이 어린 러시아군은 전쟁에 나오기 전 4개월 동안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인 전투식량만 4개월 동안 먹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자기들 먹을 것도 모자라지만 빵과 따뜻한 밀크티를 챙겨주자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쏟는 모습에 세계 네티즌들은 마음이 아프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들도 우크라이나에 성금을 보내고 노어를 외치며 전쟁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양동근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망한 6세 소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루 종일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약하나마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라면서 6세 딸 조이가 그린 그림과 함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은 SNS에 아이들이 전쟁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써서 글로벌 팬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우 송승헌도 자신의 SNS에 누구도 이 아이들의 행복을 멈출 순 없다. 전쟁을 멈춰라, 노어라고 적었습니다. 배우 이영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영애 배우는 몰래 한 일이지만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 포노마렌코가 SNS에 이영애가 전달한 1억 원짜리 수표와 편지를 찍어 올리며 한국의 여배우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과 편지를 보내줬다. 무척 기쁘고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 알려졌죠. 이영애 배우는 편지에서 저는 참전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크라이나 국민 모든 분들의 안녕과 무사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전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